자, 그다음에 거기 부동산 수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일반 재화에 비해서 부동산 수의 의사결정에서는 전문 지식을 요구한다고 했을 때 특히 이 상가 같은 이런 수익성 부동산이 있죠. 이쪽은 이 투자 전문가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어떤 이제 자료라든가 어떤 정보 이런 게좀 있는 편인데 주택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만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그 소비자의 어떤 심리라든가 이런 것도 영향을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중개업자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얘기죠. 자기가 그 전문 지식을 갖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구매 절차에 있어서도요, 일반 재화에 비하면 좀 다른 특수한 방법이 쓰인다는 것은 일단은 이제 부동산은요, 거래할 때 거래 비용이 일단 많이 들어가요. 일반 재화를 소비하는 거에 비해서. 일단 이제 뭐 수수료도 들어가야겠으나 세금의 부담도 일단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물건을 찾기까지 탐색 비용이라는 게또 많이 들어가요. 물건 찾기까지 시간과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도 많다라고 봐야겠죠. 또 가격이 또 비싸기 때문에 구매 자금을 축적하는데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필요로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만 비축해서는 주택을 구입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대출금이라는 거를 껴야 될 때, 그래서 금융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뭐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토지의 경우는 파생수의 성격이 강하고 주택수의 경우는 본원수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거기 보게 되면요. 본원적 수요라고 그래서요. 이거 직접 수요라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파생된다고 그래서 이게 파생수요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건 간접 수요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가구 수가 늘어나는 거는요. 주택 수요 증가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설명만 들으셔도 뭐 무방해요. 예를 들어서 인구 수가 늘어나는 것도 주택 수요 증가의 어떤 원인이 될 수는 있는데 인구가 늘어났다고 해서 주택을 바로 필요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기가 새로 태어났다고 해서 집을 얻어야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케이스죠. 근데 대부분 집에서부터 뭐 하기 시작하면 독립하기 시작하면 그죠? 요즘 1인 가구 또 많이 늘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택을 지으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땅이 필요하죠. 그래서 무슨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토지에 대한 수요가. 그래서 토지 수요는 여기 주택 수요로부터 파생되어지는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파생 수요다. 뭐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수요의 분류를 해서 신규 수요, 교체 수요, 개축 수요, 재축 수요, 단독 수요, 지분 수요, 자가 수요, 임차 수요 뭐 이런 것도 있죠. 예, 그냥 참고하셔도 돼요. 제목을 보고 구별을 못할 것도 아니고 시험에서 나올 일도 없어요. 예전에 10회 이전에 한번 등장한 거예요. 지문으로. 일본 애들이 한 거예요. 번역한 거. 그러니까 외우거나 뭐 그러실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공급을 해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나저나 김총각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서 이제 빨리 이해해서 궤도에 올라가야지. 나머지 여기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알려주고 막 그래야 될거 아니야. 손채도 마찬가지고. 아니 젊은 사람들이 실력이 팍팍팍 올라가서 해야지 좀될거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같은 교실에 들어가서 시험 볼때 그렇잖아. 꼭 문제를 다 풀고 난 다음에 덮지 말고 주변을 둘러봐서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 있으면 눈을 맞춰야 될거 아니야.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신가 뭐 이래가지고 뭐 그런 거라도 해봐야 될거 아니겠어? 이게 같은 강의실에 같이 학원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몇 사람이 포진하고 있으면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다고요. 일단은 그렇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험 끝나고 나면은 한 문제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때 그한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뭐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 김총각하고 손처녀가 실력이 없다라는 거를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알았어. 그럼 시험장에 가서 서로 눈을 마주쳤을 때 외면할 거 아니야. 쟤를 모아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냥 내가 풀고 말지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간 금방 간다니까.
열심히 열심히 진짜 남아서 공부도 하고 그러고 하고 그래야 될거 아니야. 여 끝나면 어디 가? 집 같은 소리 하고. 근데 진짜 집같이 생겨갖고 이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집에서 무슨 공부가 돼 그게. 어? 게임하는 거 있어 없어? 어? 그럼 폰은 할거 아니야. 어? 그렇잖아. 그냥 폰 하다가 가끔 뭐 그러다 보면 이 타이밍을 놓치면은 내일 해야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내일이 다음 주가 되고 다음 주가 다음 달이 되는 거야. 그럼 계절이 바뀌는 거야, 그냥. 못 느껴서 그렇지. 시간 금방 가. 작년에 공부했던 분들은 다 그렇게 느낀 거야. 자, 거기 보시면 공급이라고 있어요, 공급. 공급은 생산자가 일정 기간 동안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뭘 얘기래요? 예, 욕구를 얘기래요. 그러니까 수요랑 마찬가지로요. 수요자들도 일정 기간 동안에 시장에서 주어진 모든 가격 수준에 대응해서 공급자가 공급하겠다는 뭐를? 욕구이자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계획을 가리키는 거예요. 계획. 그래서 이 공급에 대한 이 성격도 보시게 되면요. 수요하고 똑같아요. 얘도 무슨 개념이다? 사전적 개념인 거예요. 이 도시에 있는 D라고 하는 건설사가 2019년도 공급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예. 네. 그래서 예상을 해서 한 1,000채 정도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세웠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계획을 한 1,000채를 공급할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공급한 거는 한 500채 공급하고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경기가 또 예상외로 좋으면 그거 이상도 시장에 물량을 쏟아낼 수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공급이 완료가 된게 아니라 계획이라는 거예요, 계획. 그리고 이것도 유효 공급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공급하겠다는 욕구만 있어서는 공급이라 하지 않고요.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도 역시 무슨 개념이에요? 유량인 거예요. 경제학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다 비내구재예요. 소모성 재화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매기간 새롭게 우리가 물건을 공급을 했을 때그 기간을 설정하지 않으면 수량의 크기를 우리가 판단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그렇죠? 소모성 재화이기 때문에.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같은 경우는 내구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네는 매기간 공급한 양보다는 시장에 쌓여 있는 양이 있죠. 예, 네, 그게 상대적으로 더큰 거예요. 그죠?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우리나라에 만약에 전체적인 주택 수가 가령 예를 들어서 뭐한 2,500만 채 정도 된다. 그러면 매기간 매년 새롭게 들어오는 주택은 한 30만 6,7만 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전체 물량 대비 한몇 프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 2, 3%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30만 7만 채가 공급이 되면 매년 멸실되는 주택이 한 7만 채 정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37만 채에서 7만 채 빼면은 실제로 공급한 건 30만 채 정도밖에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수명이 긴 내구재 같은 경우는 매년 새롭게 공급되는 양보다는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양의 크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유량과 절량이 있으면 뭐를 중시한다고 했어요? 절량을 중시한, 절량. 참고로 이 도시에 주택이 몇 채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려고 그러면 유량 개념을 대입해야 돼요? 절량 개념을 대입해야 돼요? 절량을. 그러면 여기 이 도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도시도 주택이 만약에 몇 채가 있다고 그랬을 때 150만 채가 만약에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매년 가령 예를 들어서 한 3만 채씩 공급이 돼요. 여기서 공급이 되는데 이 중에 멸실되는 주택이 가령 예를 들어서 한 5천 채 있다 그러면 그럼 실질적으로 공급한 건한 2만 한 5천 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이 물량은 전체 물량의 일부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존재하는 양이 훨씬 더 어떻게 돼요? 비중이 크죠.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수명이 오래가는 내구재로 취급할 때는 무슨 개념이 중요해요? 절약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매년 몇 채씩 들어온다는 거예요? 3만 채씩. 그죠? 그럼 이 양의 크기를 우리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유량 개념이라는 걸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얼마씩 공급이 되는 것을 파악할 때는 기간 개념을 설정해야지만 그 양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고
전체 양을 측정하려고 그러면은 뭐를 시점을 정해놓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경제학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오랜 기간 저장이 되거나 쌓여있는 재화가 아니라 소모하는 재화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올해도 사과가 시장에 공급이 됐으면 작년에 공급된 사과는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올해 공급된 물량이 작년에 공급된 물량 대비 많으냐 적으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뭐가 설정이 되어야 돼요? 기간이 설정이 되어야지만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무슨 개념으로? 유량 개념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도 또 똑같이 공급량과 공급 곡선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공급량의 종속 변수, 공급 결정 요인의 무슨 변수? 독립 변수. 이거는 결국 뭐 얘기하는 거겠어요? 이 공급 함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교과서에는 이 공급 함수라고 다시 명시를 해주는데 우리 교재는 이제 이거를 이제 묶어서 아마 이제 편제를 해준 것 같아요. 그럼 똑같아요. 아까 우리가 수요 함수라고 해봤죠? 그러면 공급 함수라는 것은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의 관계를 함수로 표현한 건데 여기도 해당 재화의 가격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 수준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가격. 네, 이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자 공급량 해놓고 가로 열고 종속 변수라고 해놨죠. 네. 그 밑에 공급 결정 요인 해서 가로 열고 독립 변수라고 해놨죠. 그러면 똑같은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있는 요 가격이 변하면 공급량 변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아파트라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공급량이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기술이 발달을 하게 되면 공급량에 영향을 주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생산 요소 가격이라고 해놨죠. 생산 요소 가격은 뭘 얘기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산의 3요소 그러죠. 예, 생산의 3요소 그러면 토지 얘기하죠. 그 다음에 노동 얘기하죠. 자본 얘기하죠. 이건 생산요소라고요. 생산요소. 생산요소라는 거는 자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하는 재료라고 해요. 재료. 그러면 우리는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대를 주죠. 노동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주죠. 자본에 대한 대가로 뭐를 줘요? 이자를 줄 때 얘네들이 생산요소 가격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생산요소 가격이 변하면 당연히 공급량에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영향을 주는 거죠. 생산비가 증가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네 하나하나가 변하면 얘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우리가 무슨 변수? 독립변수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 하나하나가 변하면 얘가 변하니까 얘는 무슨 변수다? 종속변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네가 동시에 변하는 거를 그래프상에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얘네도 똑같이 가정을 부여하는 거예요. 가격이 변할 때 가격 말고 다른 애들은 어떻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불변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아까 우리가 수요할 때는 관련재의 가격 변화라고 해서 대체재 보완재를 인식을 했죠. 예, 근데 그거는 수요 변화 요인이고 공급 측의 요인에서는 기술 수준하고 생산 요소 가격이 더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 시험에 공급 측면에 있을 때 대체재 보완재는 나온 선례가 없어요. 근데 선생들이 모의고사 낼 때는 쓸 거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뭐 좌하향 우하향 이거 내는 거로 봤을 때는 이게 또 뭐 방심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원래는 나올 일은 없는 건데 근데 공급 측면에서의 대체재하고 보완재 개념이 있죠. 이거는 수요가 확실하게 정리가 되면 그거 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하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굳이 공급 측면에 있을 때 대체재 보완재 개념에 대해서는 지금은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얘네들이 일정하다 가정할 때는 요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변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가격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변수는 해당 재화에 뭐가 된다?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여기도 임의의 공급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제시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공급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여기 이 공급량이 얼마가 되는지는 우리가 모르죠. 네, 모를 때 이게 얼마가 되느냐 여부는 요 가격이 얼마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가격이 10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여기다가 10을 대입하면 되죠. 그럼 2 곱하기 10이니까 20이니까 그러면 공급량이 얼마가 되겠어요? 120. 근데 얘가 만약에 20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그러면 2 곱하기 얼마? 20이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얼마가 되겠어요? 140이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얘가 120 또는 140이 되는 것은 뭐에 의해서?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법칙이 나오는 거죠. 다른 요인은 불변이라고 가정할 때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관계라는 거예요. 가격이 10에서 20으로 올라가면 공급량이 120에서 140으로 늘어나죠. 근데 20에서 10으로 떨어지면 140에서 얼마로? 120으로 줄어드니까 다른 요인은 불변이라고 가정할 때 가격과 공급량은 무슨 관계다? 예, 네, 비례 관계예요. 이걸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고 그런다? 이걸 우리가 공급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법칙? 예, 공급 법칙. 그래서 여러분들이 73페이지 가시면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동그라미 4번에 공급법칙이라고 있죠. 예. 그래서 공급법칙이란 어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그 공급량은 감소한다는 것으로서 가격과 공급량의 무슨 관계를 말한다. 비례관계를 말한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공급 법칙을 그래프로 나타난 것이 무슨 곡선이다? 예, 그게 공급 곡선이에요. 그러면 여기 가격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10하고 얼마? 20. 그러면 가격이 10일 때는 공급량이 120이었는데 20일 때는 얼마? 그럼 여기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두 개의 점이 있죠. 근데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거 쭉 연결한 게 무슨 선? 이 공급 곡선이에요. 그래서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무슨 기울기를 갖는다? 예, 우상향한다 그러고요. 이 공급 곡선은 생산비를 반영한 곡선이라서 생산비 곡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급량을 늘리죠. 늘리면 생산비가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공급을 늘리면 생산비가 늘어나겠죠. 양을 늘리려고 하면 재료도 더 들어가야 되고 사람도 더 필요하고 그러면 인건비도 더 많이 나가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생산량을 늘린다고 해서 이윤이 커지는 건 아니라고요. 얘를 늘리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상승해야 돼요. 가격이 상승해서 이 가격이 늘어나는 생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양을 늘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기울기를 갖게 돼요. 이게. 근데 이 공급 곡선에 대한 것도 나중에 심화 정도 가면은 생산비 곡선이라고 해서 한번 그려는 드려요. 그게 이제 그 시험상에서 한 5년, 6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그러니까는 뭐 만일을 대비해서 이제 하나 넣어드리는 건데 그래서 뭐 크게 뭐 또 부담 갖진 않으셔도 되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공급 곡선에 대한 거를 예,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그 72페이지 그래프 밑에 가면 개별 공급 곡선과 시장 공급 곡선이라고 있죠. 예, 이거 아까 우리가 개별 수요 곡선과 시장 수요 곡선 해봤죠. 예, 그거랑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개별 공급 곡선을 수평으로 합한 것이 시장 공급 곡선이라고요. 그러니까 양을 다 뭐 했다는 거예요. 더 했다고요. 더 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렇게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73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양가로 3번에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라고 있죠. 예, 거기도 별표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조금 아까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 해봤죠. 예, 그거를 이해한 사람은 이것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 내일 수업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없던 힘도 놔야 될 시기가 지금이잖아요. 오늘만 지나면 이틀을 쉴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김종호 이렇게 피곤한 표정을 짓고 있어. 어? 집중 같은, 야, 참나 진짜 쓰러진다. 눈이 3분의 1은 감기면서 집중하는 사람 내가 또 처음 본다 그거. 어? 이게 인원이나 해야지 뭐 눈에 가려서 안 보인다 그러지. 몇 사람 안 되는데 지금 딱 보면 눈에 들어와야 들어요. 들어오잖아요. 집중을 해서 봐야 될 거. 앞 근데 뒤에서 그러면은 앞에 손천이 해도 위험해. 여기도 그러면 여기도 전염되나 봐. 어? 아무 당연히 졸리지. 안 졸릴 게 어디 있어. 그렇잖아. 어? 이게 평상시 이 학원을 나가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계속 이런 대화를 주고받으면 익숙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듣고만 있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이 학원을 벗어나게 되면 일상의 대화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가서 친구에게 야, 너 공급법칙이 뭔지 아나? 이런 거 대화 안 하잖아. 그렇잖아. 어, 갑자기 여기 안에서만 하니까 낯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돌아서면 잊어먹는다는 건요.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계속 해야 돼요. 계속 답이. 예?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예? 매주 무슨 요일날? 금요일날만 듣고 돌아간 다음에 일주일 내내 뭐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하다가 다시 금요일날 들어와가지고 선생님 또 지난주 한 거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나죠. 깔끔하죠 그냥.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이렇게 막 들으면요, 이게 들어도 돌아서면 잊어먹고 돌아서면 잊어먹고 이렇게 가는 것 같아도 그게 이제 조금 조금씩 쌓여가는 거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얘기하는 게 아 저게 무슨 말이다라는 게 이제 귀에 딱 들어오기 시작해요. 우리가 왜 영어 회화 같은 거 공부하게 되면 처음에 몇 개월간은 무슨 말인지를 전혀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발음도 자체가 그렇고 뭘 표현한지도 모르겠는데 계속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왜 귀가 뚫린다는 얘기하죠. 똑같은 거예요. 생소한 어떤 그 영역을 갖다가 공부한다는 거를 한 번 듣고 그게 이해가 될 수 있다면 아 그 양반은 천재하네요. 그 양반이 뭐하러 중개사 공부하고 있어요. 그죠? 차라리 로스쿨 들어가가지고 변호사가 되는 꿈을 꾸는 게 낫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하기 위해서는 귀에 익어야 돼요. 귀에 빨리 익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은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단기 속성 과정이라니까요. 이 시험이 1년이라는 10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이거를 이해해서 6점 이상을 맞아서 합격해야 되는 시험이잖아요. 단기 속성 과정의 학습 방법은 반복밖에 없어요. 반복밖에. 그래서 이거 처음에 공부하면은 야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뭐 이런 거 갖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거 없는 거예요. 누가 꾸준히 한 번이라도 더 보냐가 중요한 거예요. 중개사 시험은 회독사함이라고 해도 한 번 더 도는 사람이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일찍 공부해서 알든 모르든 간에 이 책을 갖다 끝까지 갔다가 다시 리완돼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죠. 그러면 처음에 듣는 것보다는 훨씬 부드러워져요. 세 번째 들으면은 훨씬 나아요. 어? 몰랐던 건데 다시 들으니까는 아마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적인 노력이 조금만 뒷받침이 되면은 봄 될 때면은 기본적인 용어는 이해가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은 성적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부터는 공부에 재미가 붙기 시작해요. 성적으로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몇 개월을 공부했는데 성적이 항상 거기서 거기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개선을 해야 돼요. 개선을. 그죠? 아니 여기까지 도전을 했으면 합격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김종각도 주변에서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공부하러 나간 거. 어? 그럼 나중에 주변 사람들은 다른 거 안 물어봐. 결과만 물어봐. 결과만. 아무 게 됐대? 어 됐대. 어 그래? 어 나름대로 열심히 했나 보네? 이러고 넘어가는 거야. 어떻게 됐대? 떨어졌대. 에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거 한다고 설칠 때부터. 걔가 원래 공부가 잘 하는 애가 아니잖아? 뭐 이러면서 그냥 폄하가 되는 거라고. 거기서 김총각이 1년 내내 이렇게 졸음을 무릅쓰고 막 와가지고 공부하고 이 고생을 누가 알겠어? 아무도 그 과정을 모르는 거야. 본인이 이건 선택한 건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참 걱정이란 얘기죠. 우리가. 그러면서 시간은 금방 가요. 시간은.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게 어느 이제 일정한 학원들 가게 되면 여기 머무는 기간이 좀 오래이신 분들도 있어요. 연세 있으셔가지고. 근데 연세 있으신 분들이 가장 또 취약하게 처음부터 나타나는 게 뭐냐면 경제 파트예요. 그래프에 가는 방향이 다 모르겠고 용어도 다 모르겠고
이게 왜 P가 되고 이게 왜 이게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S가 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해서도 출발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들보다 좀 더디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거를 적응을 해서 합격을 해서 나가신다고. 아니 예순 넘고 이런 데고 그러신 분들도 그게 나가는데 젊은 사람이 뭐가 이해가 안 되고 뭐가 안 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실무에 대한 거는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연세 있어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현업에서 하고 계시는데 자격증이 없어서 불편해서 따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본인이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조금 젊은 친구들 갖다가 소공으로 들여가지고 그 친구들이 전면에서 일을 하고 본인은 뒤에서 어떻게 보면 자금되는 거랑 똑같죠. 그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어떤 분 되냐면 저 얘기한다는 왜 치매 예방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연세가 있으시면은 주변에 어울릴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오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같은 또래는 뭐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같이 어울려서 대화도 나누고 공부도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효과를 얻게 해서 나오시면 되고 다양해요. 그 목적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따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대한 거는요. 따고 난 다음에 걱정해도 늦지 않아요. 일단 자격증 있고 난 다음에 그 이전에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자, 여기 보면 제일 먼저 공급량의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 공급량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요인이 있죠. 김총은 뭐 있어? 아니, 이거 앞에서 손처녀가 드디어 얘기하기 시작해서 가격이라고. 이게 해당 재화에 뭐가? 이 가격이 변해서 이 변화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 가격이 변할 때 가격 외에 다른 요인들이 있죠. 기술 수준이라든가 또는 뭐 생산 요소 가격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변화가 있다 없다. 이런 애들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가격만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떤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동일한 공급 곡선상에서의 무슨 이동? 점의 이동. 여기도 똑같이 뭐가 빠질 수 있어요. 상하고 점이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냥 동일한 공급 곡선에서의 이동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가 1,000만 원일 때 원래 공급자들이 1,000채를 시장에 공급했는데 다른 요인은 일정할 때 이게 분양가가 1,500만 원으로 상승하면 공급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겠죠. 근데 얘가 만약에 500만 원으로 떨어지면 공급하는 양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러면 여기 지금 공급량이 변했죠. 변했을 때 뭐가 변한 거예요? 가격이 변한 거죠. 가격의 변화에서 뭐가? 공급량이 변화된 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확인하게 되면 이거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얘가 천만 원일 때, 천체가 공급이 됐을 때, 그렇죠? 이 상태에서 가격이 얼마로 뛴 거예요? 1,500. 그러면 공급 법칙 배웠죠?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잖아요. 근데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돼요? 공급량이 줄어들죠. 그러면 여기 지금 뭐가 변했어요? 공급량이 변했잖아요. 변했는데 뭐가 변해서? 가격이 변한 거죠. 그죠? 그러면 결과가 여기 있던 원래의 균형점에서 여기 있는 A점 또는 B점으로 이렇게 점의 이동이 발생하잖아요. 이거 우리가 무슨 변화를 한다? 공급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공급의 변화죠. 그러면 공급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요인은 뭐가 있겠어요? 해당 재화의 가격 외 요인이 변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가격은 변화가 있고 없고, 그러면
어떤 결과로 나타나냐면 공급 곡선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얘가 천만 원일 때 1,000채가 공급이 됐는데 1,500채가 공급이 될 수도 있고 또 500채만 공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뭐는 변한 거예요? 공급량은 변했잖아요. 변했는데 뭐는? 가격은 불변이잖아요. 그 뭐가 변했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이자율이 어떻게 돼요? 하락하거나 이자율이 뭐 하거나 상승하거나 그렇죠? 건설하기에도 돈이 필요한 건데 상환에 따라 이자 부담이 적어지면 공급이 더 늘어날 수 있고 부담이 커지면 공급이 줄을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는 가격 외 요인이 변한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 자 얘가 원래 천만 원일 때 1,000채를 공급하고 있었을 때요. 지금 얘는 그대로 천만 원인데 공급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요? 늘어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요? 줄어들기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는 변화를 표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화를 간접적으로 표시해주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이 하나씩 더 선을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렸더니 곡선이 어떻게 돼요? 좌우로 이동한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곡선이 이동했다는 것은 뭐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격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걸 나중에 오지선다로 나왔을 때 맞고 틀리고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 다른 요인은 불변일 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요. 그러면 아파트 수요 곡선은 우측 좌측 어떻게 돼요? 에? 어떻게 아니 뭘 봐요 보기는 둘 다 틀린 거지. 자 지금 뭐가 변한 거예요? 가격이 변하면 곡선이 이동하지 않잖아요. 곡선이. 곡선에서 이동이 나타나는 거지. 에?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이게 가격이 아니라 소득이죠. 소득. 소득이나 아니면 관련 제외 가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곡선이 이동해야 되지만 가격에 의해서는 어디서? 곡선상에서. 에? 여기도 지금 나오잖아요. 얘가 가격이 변했죠. 가격이 변하면 어디서? 이 선에서 움직이지. 저쪽처럼 곡선이 좌우로 이동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딱 들을 때는 알 것 같은 거예요.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막상 이게 지문 이렇게 툭 들어오죠. 예, 그러면은 그냥 저 생각이 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확실하게 자리 잡을 때까지 그래서 어떤 형태가 바뀌든 간에 맞출 수 있어야지 확실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저게. 그 정도가 이제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내용들이 눈에 이제 다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간단한 애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자, 그 다음에 거기 73페이지에 보면요. 똑같아요. 공급 변화 요인이 있을 때요. 그럼 얘네도 이렇게 잘라서 이쪽에 공급량에 뭐가 있어요? 변화 요인이 있어요. 얘네를 이제 묶어서 우리가 공급 결정 요인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공급량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요인은 뭐가 있어요? 어? 뭐? 지금 했던 대로 해당 재화의 뭐? 네, 이거밖에 없다고요. 가격밖에. 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택의 공급량의 변화 요인과 공급의 변화 요인이 옳게 묶인 걸 이걸 해봤잖아요.
그러면 주택이라는 것에서는 걔가 당의 해당 제어가 되니까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주택 가격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말고 공급 변화에 의해서는 기술 수준의 변화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가격의 변화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 뭐 이런 애들이 있죠. 이렇게. 그럼 벌써 구별이 되죠. 공급량의 변화에는 해당 재화의 가격 하나밖에 없고 공급 변화에는 다양하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문제가 물어보면은 우리는 뭐만 찾으면 돼요. 공급량 변화 요인만 하나 찾으면 답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73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양가로 3번에 공급량 변화하고 공급 변화 있죠. 그래서 공급량 변화는 해당 재화의 가격밖에 없는 거고 그 밑에 이제 공급 변화를 가게 되면은 그죠? 거기 보면 생산 기술 이런 것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생산 기술이 있고 거기 보면 기업의 생산 기술 수준, 니은의 생산 요소 가격의 상승 이렇게 돼 있죠. 디귿에 가면은 공급자의 가격 상승 또는 하락 예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그거 지금 나열해 드린 거잖아요. 이렇게. 아, 이거 가지고 혹시 이렇게 정리하시려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주택의 공급량 변화 요인과 공급 변화 요인이 있죠. 순서를 바꾼 거예요. 네. 이게 올바르게 묶인 거를 물어봤을 때 그러면 주택의 공급량 변화 요인은 뭐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택 가격 네? 상승 하락 그거밖에 없는 거고 공급 변화에는 이게 다 있잖아요. 여러 개가.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이거를 수요에서 한번 주고 공급에서 한번 줬잖아요. 예, 단독으로 이렇게 문제를 줬을 때는 맞추라고 준 거예요. 이거 개념을 아는 사람은 그냥 바로 찍을 수 있게끔. 근데 얘네들을 그렇게 단독으로 주지 않고서는 지문으로 또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용어만 이해가 되면 경제는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산 문제까지 다 풀어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론에 대한 것만 해서 우리는 점수를 모으면 돼요. 그러니까 경제에서 다섯 개 나오면 세 개만 맞추면 되고 투자론에서 한 일곱, 여덟 개 나오면 반타작만 해도 되고 금융에서도 다섯 개 나오면 세 개만 맞춰도 되고 이렇게 모으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간단히 우리가 산술적으로 따져서 여러분들 시험 목차가 전부 여덟 개 편으로 돼 있다고 해요. 여덟 개. 그 여덟 개에서 생각하면 이런 얘기잖아요. 여덟 개 파트에서 다섯 문제씩만 나온다고 치면 40문제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몇 개씩만 맞는다고 가정하면 3개씩만 맞는다고 가정해도 딱 24개는 맞을 수 있는 거예요. 24개가 60점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론에 대한 것만 정확하게 하도 되는 거예요. 가능한 거니까. 자,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건축 기술이라든가요. 건축 공법이 발달을 하게 되면 공급이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겠죠. 그렇잖아요. 기술이.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가격에 변화했을 때요. 주택 건설용 택지 가격이라는 것이 만약에 하락하면은 공급이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하락하면 역시 공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시장 이자율이 뭐 하면? 하락하게 되면 공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근데 반대로 택지 가격이 상승하면 줄겠죠. 임금이 상승해도 줄겠죠. 이자율이 상승해도 줄겠죠. 그러니까 한쪽이 정리가 되면 반대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급자들은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공급은 어떻게 돼요?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공급은 어? 줄을죠. 줄죠. 더 오른 다음에 팔아야 되잖아요. 공급자들은 뭐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이윤을.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팔고 있는 된장, 고추장이 있죠. 만약에 1kg짜리가
제가 가격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에 한 만 원 한다고 가정하자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뛰어서 2월 1일자부터 얘가 5만 원에 가격이 올라간대요. 그러면 1월 달 내내 소비자들은 뭐를 확보하기 위해서? 된장, 고추장 확보하기 위해서 아우성을 치겠죠. 근데 그 발표된 시점서부터 갑자기 마트나 동네 슈퍼에서 뭐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된장, 고추장을 구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어느 날이 딱 되면 2월 1일이 되면 얘들이 갑자기 약속이 난 듯이 쫙 깔린다고요. 그죠? 그러면 이거 파는 사람은 며칠만 버틴기면은 같은 건데 이걸 다섯 배나 높여서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뭐하러 지금 팔겠어요. 이게 가격이 올라갈 거라 예상이 되면 공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자꾸 당부를 드리는 거는 외우려고 먼저 공부를 학습 방법을 택하시면 안 돼요. 이해를 하려고 생각해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실전이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는 글자를 따거나 해서 외워서 정리시킬 수 있는 거는 외워서 정리를 시켜줘요. 근데 기본적인 용어는 뭐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그래야지 내용이 더 간결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74페이지에 부동산 공급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그죠? 부동산 공급을 보면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크게 나누면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건물 또는 주택 등이 있겠죠. 예, 그랬을 때 물리적 공급은 토지는 불가능해요. 그죠? 예. 경제적 공급은요? 가능해요. 가능하다는 얘기는 물리적 공급이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부증성. 경제적 공급이 가능한 이유는? 용도의 다양성. 어? 용도 변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물리적 공급은 안 돼도 용도적인 공급은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경제적 공급 우리가 무슨 공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가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부증성 때문에. 얘가 가능한 이유는 뭐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이 있어서 가능하다고요. 그렇겠죠? 근데 건물은 물리적 공급도 되고 무슨 공급도 돼요? 경제적 공급도 되죠. 얘는 신축할 수도 있고 개축, 증축 이런 거 다 가능하다고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유형을 봤을 때요. 먼저 부동산 특성으로 인해서 부증성으로 인해서 무슨 공급이라고 그러냐면 비탄력적인 공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부동성으로 인해서 무슨 공급이 된다 그러냐면 위치의 공급이 된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개별성으로 인해서 독점적인 공급이 되는 거예요. 여기 한번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비독점적인 공급이 되게 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든 지역에 있는 토지에 뭐는 다 틀려요. 위치는 다 틀린 거예요. 뭐가 틀리다? 위치가. 그러니까 특정한 위치에 있는 요 A라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이 토지에 대해서 독점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혹시 이 토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그만큼 다른 토지에 비해서 독점적인 가격을 제시할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시장에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해요. 왜 강남에 가게 되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 재벌 그룹인 S라는 그룹이 있어요. 걔네가 그 쌍둥이 빌딩을 원래 지으려고 그랬었는데 하나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이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 건물주가 이렇게 지을 거라는 걸 알고 가격을 높게 부른 거예요. 이제 얘네가 이걸 이수하려고 그랬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딱 사각형 맞춰서 지으려고 그랬는데 근데 너무 높게 불러갖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 얘네가 두 손 들고 포기해버린 거예요. 포기하고 그냥 올려버린 거죠. 그러고 났더니 건물만 이상해진 거잖아요. 얘들. 근데 아마 그 양반이 자꾸 하고 아마 그 자식들이 아마 이걸 다시 사줄겠냐고 한번 요청을 한 것 같은데 굳이 뭐 또 살 리가 뭐가 있겠어요, 이거. 애초에 했었으면 그냥 됐을 텐데. 그러니까 너무 욕심이 과해서도 문제죠.
그래서 왜 예전에 우리가 왜 부동산 같은 데 보게 되면 소위 한 대로 알박기라고 그러죠. 이게 이렇게 개발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 센터에 있는 땅을 매입해 갖고 그거 가지고 버팅기면은 가격이 어떻게 돼요? 왜냐면 이거는 웬만한 선에서는 주고 인수해야 되거든요. 이거 매입하기 위해서 이미 일부 돈 해가지고서 토지 다 이제 계약하고 다 했는데, 그래서 뭐 그런 경우도 있죠. 독점적인 공급인 거예요. 비독점적인 공급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게 되면 동그라미 이번에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과 경제적 공급 곡선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죠. 물리적 공급과 무슨 공급? 먼저 물리적인 측면에서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토지 있죠. 토지가 만약에 100이라고 그랬을 때, 이 양은 어떻게 돼요? 불변이에요, 불변. 우리가 부증성이라는 게 뭐예요? 늘릴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이 그대로라고요. 다만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이 중에 임지로 70%를 쓰고 있고요.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농지로 20%를 쓰고 있고요. 택지로 10%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물리적 공급 곡선은 이렇게 수직선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 공급 곡선이 이렇게 수직선이라는 거는 얘는 뭐가 변하더라도 가격이 변하더라도 이 양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수직선으로 얘기하는 거고 이게 물리적인 공급 곡선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시장에서 요 택지에 대한 수요가 2%가 늘었어요. 2%가.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2 이렇게 할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못 늘리니까. 그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임지 70%에서 마이너스 1. 농지 20에서 마이너스 1을 시켜서 1로 전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택지에 대한 것이 플러스 2가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늘어나게 될때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완만하죠. 그래서 기울기가 무슨 길을 갖는다고 그래요? 우 상향하는 기울기를 갖는다. 이게 경제적 공급 곡선이에요. 자, 그럼에도 이거는 불변인 거예요. 물리적인 양은 불변이지만 용도 변경을 통해서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는 가져다 준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74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가면 니은의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라는 것은 용도적 공급을 의미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용도 전환을 통해서 다른 용도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용도적 측면에서는 어떤 용도의 토지를 증가시킬 수 있으니까 경제적 공급 곡선은 무슨 길을 간다? 우 상향하는 길을 갖는다. 이게 여러분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우하향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틀리게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거를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네. 그래서 거기 유량 절향에 대한 거는 나중에 주택시장 쪽에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시면 균형의 결정과 이동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예. 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쉬었다 하시죠.